뭐지, 제 진자림 유튜브 가서 인기 동영상 가보면은 진자림 겨드랑이를 도대체 왜 좋아하세요가 108만 뷰. 짜리밍. 유하! 우리 귀여운 짜리밍의 장조림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진자림이에요. 오늘은요, 제가 좋아하는 거를 해볼 건데요. 바로, 여자 버전 패티시 월드컵. 저도 이제 어엿한 성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좀 당당하게 패티시 월드컵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위는 어디일지, 남자를 볼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도대체 뭘지, 한번 이 월드컵을 통해서 저의 성적 취향을, 너무 긴장된다고, 젠장. 아니, 그런 취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말씀드리지만, 노란딱지님, 노딱 먹이지 말아주세요. 최대한 건전하게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아이, 오늘 방송 행복한데요? 시작! 32강이고요. 눈웃음 vs 쇄골. 아, 근데 저는 쇄골 별로 관심 없어요. 저는 남자를 볼때 귀여운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강아지 같은 눈웃음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눈웃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귀여워. 네, 힘줄 vs 팔근육. 오우, 아, 좋다. 힘줄 사실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은 제가, 이거는 좀 TMI인데, 혈액공포증이 있어요. 핏줄이나 이런 거를 좀안 좋아하는 편이에요. 저렇게 막 튀어나와 있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저는 팔근육 가 어! 잘못 눌렀어. 커서가 지금 잘못돼가지고 커서가 안 보여서 지금 뭐내 커서가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 허벅지 vs 안경. 아, 근데 저 안경 별로 안 좋아해요. 안경이 이제 패티시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은 약간 그런 거야. 쓰고 있을 때는 잘생긴지 몰랐는데 딱 안경을 이렇게 벗으니까 잘생긴 거지. 약간 그런 거에 환상을 가지고 계신 여자분들이 저런 안경 패티시를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안경 패티시는 잘 없고요. 허벅지도 사실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둘이 굳이 고르자면은 탄탄한 허벅지가, 아, 좋지 않나. 가슴 vs 마른 체형? 나 마른 체형 좋아하나? 아, 이거 둘다 별로 제 취향 아닌데? 차라리 마른 체형이 나을 듯? 아니, 마우스 커서! 안 보인다고, 마우스 커서. 어, 뭐야. 저 눈빛 뭐야? 야, 저거 눈빛 오바야. 저거 진짜 사기야. 저거 없던 패티시가 생길 것 같은데요. 저거 눈빛 저것만 보면은? 자, 이제 투수가 저렇게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갑자기 야리는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어깨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눈빛은 이제 사람에 따라서 좀 중요할 것 같아요. 투수가 저렇게 저를 쳐다보면은 뭘 꼬라보지? 왜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는 거지? 내가 띵껍나? 약간 그런 느낌이 들것 같네요. 그래서 눈빛이랑 어깨가 있으면 어깨 넓은 게더 섹시하지 않나. 어깨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트핏! 야, 나 이거 수트핏. 나 진짜 정장 느낌. 저 남자들이 정장 입은 거 진짜 좋아해요. 저 약간 제복 좋아하거든요? 제복, 수트, 교복. 교복 좋아, 진짜. 본인의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좀 단정한 옷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환상 오지게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허리라인 다 필요 없고, 수트 이거 너무 좋습니다. 아, 수트. 진짜 너무 좋아요. 가터벨트 vs SM. 아, SM 엔터테인먼트. 아, 이거 뭔가 되게 비슷한 부류 느낌인데. 잠깐만 조용히 해주세요. 저 지금 망상 좀 할게요. 안녕하세요. 아유, 노란딱지님. 아유,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종아리 vs 발목. 아, 근데 발목 얇은 거 너무 섹시하다. 아, 저 종아리는 저거 너무 근육이 불끈불끈해요. 발목 얄쌍하고 날렵한 것좀 봐. 저는 저 발목에 한표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후쿠! 후쿠! 아, 너무 좋다. 심쿵! 체취 vs 게임 잘함? 아, 둘다 진짜 너무 좋은데, 아, 굳이 하나만 고르자면은 진짜 체취가 넘사벽이야. 맞고 있으면은 되게 행복해지는 그런 느낌? 아, 유쌍! 아, 근데 저는, 아, 저 차은우라고? 아, 근데 저 유쌍은 별로 안 좋아해요. 차은우가 딱 나왔는데 유쌍이 딱안 꽂히는 거 보면 저 유쌍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아, 저귀 좋아요. 아, 귀 좋아합니다. 겨드랑이 vs 애교뱃살. 야, 너네 겨드랑이랑 애교뱃살 있으면 너네 겨드랑이 아니냐, 솔직히? 저는 딱히 겨드랑이에는 뭐 패티시 같은 거 없어요. 뭐지, 제 진자림 유튜브 가서 인기 동영상 가보면은 진자림 겨드랑이를 도대체 왜 좋아하세요가 108만 뷰 치셨어요?
어떻게 108만 명인데 겨드랑이를 봐? 진짜 거의 광역시 인구예요. 108만 명이면 여러분 아세요? 갑자기 생각했는데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네. 저는 겨드랑이에는 팩티지가 없어서 차라리 애교 뱃살이 좀 더 귀여운 것 같습니다. 귀여운 게 최고지. 아 오케이 16강 귀 vs 속상. 저는 아예 무쌍을 좋아하기 때문에 속상보다는 귀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샘 vs 채취. 안돼 샘. 님들은 혹시 SM 좋아하세요 님들? 이거는 취향이니까 제가 뭐라고 하지 않을게요. 님들은 좋아하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채취가 좋은 것 같아요. 채취가 최고예요. 허벅지 vs 수트핏. 저 진짜 수트핏이요. 이거는 진짜 닭 수트핏이에요. 남자는 수트를 입으면은 와 좀 진짜 한 200배 멋있어지는 것 같아요. 발목 vs 전완근. 전완근 사진이 사실 너무 자메이카 닭다리 느낌이라서 저게 사진이 차라리 다른 거였으면 전완근에 대해 좀 좋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뭔가 모양이 맛있어 보이는 그런 모양이라서 일단 여기서는 발목 할게요. 무슨 일 있었나요? 눈웃음 vs 무쌍. 사실상 이거 결승인데? 진짜 너무 좋다. 진짜 눈웃음 싫어하냐? 세계 최고의 눈웃음이다. 웬일이야. 근데 눈이 진짜 중요하긴 한가 보다. 눈에서 이게 흔들리네. 딱 눈웃음이랑 무쌍이라고만 생각을 하면은 눈웃음 발리지. 저 눈웃음 택하... 어? 마우스 커서 진짜 녹여버리고 싶다. 자 이제 8강입니다. 힘줄 저 안 좋아해요. 야, 이거는 발목 할게요. 왜냐면 아까 힘줄을 제가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수트핏 vs 웬일?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이거 어떻게 결정해요? 이거 어떡해요. 왼쪽 나더허. 옷은 갖추면 되지만 웃음은 갖지 못한다. 그게 맞는 말이다. 그치? 귀 vs 어깨. 그냥 남자를 봤을 때 어깨 넓으면 좋지. 저는 그냥 첫인상으로만 딱 봤을 때는 어깨를 선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깨 좋아요. 4강 어깨 vs 채취. 나는 채취가 더 좋은 것 같아. 이거 너무 행복한 고민인데?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진짜 채취 너무 포근해. 채취하겠습니다. 눈웃음 vs 발목. 근데 발목보다는 눈웃음이지. 눈웃음 하겠습니다. 눈웃음 vs 채취. 근데 눈웃음 저거 다시 생각해보면은 저거 사진이 너무 넘사벽인가? 눈웃음? 눈웃음 너무 좋은데 솔직히. 나 결정했어. 나는 진짜 채취가 좋은 것 같아. 사실 눈웃음이라 하면 얼굴이 잘생겨야 되거든요 여러분. 근데 채취는 좋아하는 사람이면 얼굴이 어떻고 말고를 떠나서 그 채취 자체가 진짜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얼굴을 다 배제하고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 채취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채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1등이다. 목소리 안 나왔는데. 근데 목소리가 압도적이긴 한데 저는 딱히 목소리에 대한 뭐 없어서 그냥 목소리가 좋으면은 더 점수를 많이 주기야 하겠지만은 목소리가 전부는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래 채취가 5등이잖아 진짜. 눈웃음이 10등이고 채취가 5등이야.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바로 채취였고요. 여러분들 너무 과몰입하지 마세요. 너무 과몰입하면은 여러분들 막 맨날 바디워시 좋은 거 쓰고 바디워시 여자들이 좋아하는 바디워시 추천 이런 거 검색할까봐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여러분 안 그러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사람마다 취향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 잘 한번 생각해보시고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 Okay. 야. 좋아. 진짜 무의식으로 끌리는 대로 하다가 침 질질 흘리면 미안해. 너무 행복해 보인다. 크크크크.